근처에 다 왔는데 오는 길에 드라이브 스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투썸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가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제가 요즘 빠진 걸그룹이 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이에요. 오면서 진짜 신나게 열창하면서 왔네. 안 찍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얼른 음식 테이크아웃해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봄 다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샐러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장 보러 왔습니다. 마트. 오늘 집밥을 좀 먹어보려고 해가지고 아직 메뉴를 못 정했는데 장 보면서 재료 살펴보고 후루룩 해먹어보려고요.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세상에. 안 돼! 깨먹을 뻔했어요. 그 감쌀할 때 와장창 하지 말고 이걸로 한번 감싸주셨거든요. 해볼게요. 손질을 다 마쳤고요. 한번 이렇게 씻어낸 바지락을 해감을 해줄 건데요. 굵은 소금 넣고 냉장고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해감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감싸서요.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반 정도 넣어줍니다. 있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올게요. 날씨가 너무 좋다. 사실 해는 없는데 그냥 좋아요. 따뜻해. 이상호. 상호 오빠 인사해줘. 상호 근데 오늘 청순해. 아 근데 예뻐. 머리가 진짜 예뻐. 강아지 같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한테 회사 일 끝났냐? 회사는 정장 입고 왔을 때 아니면 니트 정도. 아, 그 요새 말고 그 뭐 저런 인스타하고 막 그러면 디카를 쓰나 보더라고. 고프로 고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고프로?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완벽하다. 오빠 선서해. 내가 올려줄게. 선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 거예요. 운동도 하고 안 좋은 것들도 다 끊어내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요일 아침 7시고 저는 하이킹 일정이 있어가지고 씻고 나는데 창밖 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진짜 예쁘죠? 사장님 전화로 보세요. 이 워딩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그냥 잘 간직하고 있었다가 아침에 이제 네, 하고 있어요. 어? 나오시네요. 이건 나왔을 건데. 와, 맛있겠다. 신기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맞아요. 아,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 역시 엄마들은 애가 외투는 내일 한 날은 항상 이렇게 내일 사진을 많이 남기게 되죠. 계속 들여다보고. 이번 내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손을 자주 써가지고 이쪽에는 파츠를 안 붙였고 왼쪽 손에 반 중지에만 하나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음식으로 달래기 위해 야채곱창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퇴근할 때는 집 가서 이제 남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건강하게 먹어야지 했는데 생각이 5분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찍기도 전부터 먹고 있었어요. 되게 아저씨 둘 이쁜 것 같아. 아저씨 둘이야. 아저씨예요. 뷰가 너무 좋다. 그 사람은 근데 뭔 짓을 해도 과거를 돌려도 현재를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뭐야? 지금 읽고 있는 아, 나 지금 두 번째 읽는 거야. 오 진짜? 오, 진짜? 아, 네.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이야 맛있겠다. 동생이 원팬 파스타를 해준대요. 파스타, 스테이크, 그 다음 하이볼입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면이 좀 불었다.
그 맛있지? 맛있지? 허니버터 잘 어울리지 않아? 허니버터 갈릭. 잘 되었어. 진짜? 허니버터 더 넣을까? 되게 쑥쑥 해먹고. 여기 하요 소주라 가지고. 여러분, 저는 운동 가려고요. 이제 PT 일주일에 두 번씩 받고 있는 거, 그것만 요즘 겨우 가고 있습니다. 다녀와 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저 드레싱으로 같이 이렇게 버무려내고요. 때문에 이렇게 포크로 찍지 말고 껍질을 들어가지고 이거랑 핑크페퍼랑 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좋겠다. 매콤한 거에 살짝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죠? 맛있어. 너무 좋아. 우리 약간 저희 둘다 쥐파먹은 사람 좀 됐어요. 전화를 좀 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짧게 자르진 못할 것 같고. 뭐가 좋을까? 네, 원래 반말 이쁘긴 하실 텐데 제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넘어가게? 수수하게? 예쁘겠다. 어울릴까요? 그럼요. 순수한 거 같더니 규정 언니가 오늘 저희 집들이 보기로 했던 날인데 언니가 너무 아파서 진짜 꽃만 주고 얼굴만 보고 갔어요. 언니 다음에 술 먹으러 와요. 술 먹어야 되는 집이에요 저희 집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재판에 갑니다. 칙칙한 검정색으로 다 맞춰줬습니다. 자켓은 아릭 제품이고요. 이너는 이게 오르 제품일 거예요. 바지는 포레드센네. 가방은 쿠론 제품입니다. 노트북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로퍼 신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결국 또 편하게 운동화를 신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드레스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건들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고, 원래는 반신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술 한 잔 딱 마시고 자보려고요. 쿱케이고요. 10년 산 정도 된 건데 되게 맛있다고 지인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안주는 이거 올리브 믹스랑 치즈 조금 먹어주려고요. 오, 양이 꽤 되는데? 이거 한 잔으로 못 끝내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리브에다가 이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베를린에서 사다 준 올리브 오일인데 저도 처음 먹어봐요. 향은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여운 올리브 포크. 첫 잔 캐시를 여러분이랑 함께 하네요. 이렇게 남기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뜯으려고 했는데 남기니까 또 좋네. This world, it's so unkind. One day you're king, the next you're crucified. What good is true without love? 맛있다. 와. What good are we? If just flesh and blood, this world, it's so cruel. You think you've won the game and they've gone and changed the rules. But maybe I'm just a fool to believe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side of you and me.